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너무 좋아, 아카사카. 와, 저 뭐야? 저 차 뭐야? 저 뭔가 포니 같이 생겼다. 포니처럼 생겼다. 옛날 포니처럼. 안녕하세요. 미야상 오스크레. 先あの TBS のカウントダウン TV の収録が終わって、みんなと挨拶して今から帰宅しようとしてます。さあ、ヒョン、すごいっすよ。すごいっすよ。 이렇게 올해가 또 이렇게 금방 끝나버리니까 참 아쉽네요. 정말 바빴어요. 今年すごく忙しかったですね。すごく忙しく、まあテレビとかにも出させていただいて、ライブもねたくさん回ってて、楽しい一年でした。 疲れてる。 연말이라서 아마 뭐 되게 뭐 망년에다 뭐 그리고 또 뭐 연말에 또 친구분들하고도 되게 많이 시간 가질 텐데 진짜 몸 조심해야 돼요.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 힘들더라. 고정이 안 되네. 재중이 형 오늘 꿈에 나와서 술 한잔 했네요. 아 그래요? 아 제가 꿈에 나와서 저랑 같이 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또 뭐라고 제가 꿈에 나왔다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괜히 나쁜 일 있으면 제가 꿈에 나와가지고 나쁜 일 뭔가 일어난 것 같잖아요. 팬이 여자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럴 수도 있으니 각오해라. 알겠다. 지금 아직 너무 시간이 빠른가? 보통은 연말부터 그 휴가, 그죠? 겨울 휴가 받아가지고 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다 다르시겠죠? 요즘에 진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일본에 정말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일본에 또 계신 분들은 또 한국에 되게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전보다는 좀 답답함이 많이 사라졌죠, 그죠? 아, 다들 여행 가는구나. 연말에 연말에 여행 좋지.
하다가 키레이스기. 고멘나사이. 하다가 키레이스기라면 하다가 키레이스기 되게 음미마체가 있다. 고멘나사이. 네, 아직 저는 일본에 있고요. 이제 내년이죠. 1월 2일 날 나고야 돔에서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 끝나면 이제 한국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을 또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아 너무 오랜만이야. 카라노 민나니 왔다네. 네, 카라노 민나니 아이마시타네. 수고 히사시부리 데야테. 수고크 타노시카타데스. 카라노 민나모네 아무 수고크 히사시부리노네. 日本の活動でまあソロ活動はやってたかもしれないけどグループでねやったのがすごく久しぶりだったんで、1월달에그한국에서도이제뭐생일기념콘서트가있을거고또일본에서도있을예정이고그럴예정이니까재밌겠다여러분들하고또뭔가그냥사실전에공연에서보여드렸던거랑조금더또이제다른또추억을남겨드려야되니까열심히준비하겠습니다1월도굉장히바쁠예정이에요そうそうちなみにあの日本のライブまあ日本の誕生日ライブと、韓国の方の誕生日ライブはあの必ず、違う曲で違う演出なんでまあ全然違いますねなのであの韓国の方も日本の方もどっちもリハーサルを、頑張ら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まあ、ところです韓国에서공연할때이번에되게조금새로운조금신박한아이디어를짜봤어요그래서이번새로운연출은지금까지아마이런순서에이런느낌에콘서트도되는구나약간그런새로운좀면을좀볼수있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여기는지금날씨가솔직히말해서생각보다춥지가않아요그래서그냥반팔에조금두꺼운아우터입으면은좀이정도면뭐따뜻하다할수있을만한날씨인데한국은지금완전마이너스잖아요그죠미나상뭐한국그이끄토끼니저도기어츠케트그사이네한국뭐혼또사무인데이따이그래한국이지금마이너스지금보통평균적으로뭐4도이러지않을까요지금근데보통정말추울때는마이너스10도까지도내려가니까체감온도는더춥다는거지1월1일이되면은보통저희는뭐떡국이라는걸먹는데근데뭐어차피1월1일날못먹어도뭐구정때먹어도되니까한국완전춥죠알아알아그럴것같아한국의그추위정말살벌하지살이정말떨어져나갈것같은그런뭔가되게건조한추위잖아근데한국가면그래서이제옷을좀뭔가따뜻하게입자뭐이렇게예쁘게입자그런느낌이아니라그냥저희는무조건패딩이아니면은살아남을수없잖아요사실특히서울같은경우는롱패딩이뭐최고지뭐한국사람들은겨울에롱패딩밖에안입는다
근데 정말 근데 안 입으면 죽어요. 정말 추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을 꼭 입어야 됩니다. 어디 이렇게 좀 멋 좀 부리다가 와 멋 좀 부리다가 그냥 겨울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지나미니 기노네 山下が 出てた そのドラマね アリスの インボダランド あれ 昨日休みだったんで 昨日最初から最後まで 全部見れました で 1話から 友が出てきて びっくりしましたね しかも裸で びっくりした かっこよかった でも근데 그 외국에 계신 분들은 보통 그런 롱 패딩을 잘 안 입으시잖아요. 그냥 짧은 숏 패딩은 입어도. 근데 한국에 놀러 가실 때에는 꼭 롱 패딩 한 장 정도는 구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껴입어도 뭐 히트텍이나 그런 내복 뭐 이런 거 안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뭐 코트, 따뜻한 코트? 아유 안 돼요. 맞아. 롱그 패딩그 필수다요. 아 요즘에 다나카상 왜 이렇게 웃겨. 다나카상 보고 있는데 진짜 정말 있을 법한 사람이야. 되게 그리고 잘하셔. 그 뭐라 그러지 그 한국말인 그 일본말을 뭔가 한국말처럼 하는 한국말을 일제 약간 일본 사람처럼 하는 너무 잘해. 그 약간 그 발음 그런 발음 차이가 와 그거는 사실 저도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 흉내를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한다고 하면 못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지? 그 목소리도 약간 그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안 돼. 어떻게 해? 대단하신 분이야.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까? 그 캐릭터 만들려고. 감사합니다. 아 다나카님이랑 같이 한번 영상 찍어달라고요? 좋죠. 아 준수가 다나카상 만났구나. 그 영상 한번 봐야 되겠다. 재밌었겠다. 다나카상하고 나랑 만나면 또 그것도 재밌겠다. 뭔가 그 강남씨랑 다나카상이랑 같이 만난 영상 봤거든요. 그 강남씨 어머니랑 같이 만난 거. 근데 그거 너무 웃기더라고. 강남씨 진짜 채널도 진짜 웃기긴 하더라. 물 먹다 살에 걸렸는데 매니저 형이 물 주려고 그래. 나 지금 물 먹다 살에 걸렸는데 물을 주시면 야 눈물 나와.
아. 그치, 물 먹다가를 이제 다나카상 식으로 하면 이제 물을 먹으다가 물을 먹으다가 기침우가 나와서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기침우가 나와서 그래 한국말에 대해 뭐라고 하니까 하면은 사례 어? 사례 사례와 発성しやすいですね 하면서 또 이제 사례가 거리를 써서 이렇게 하겠지? 다나카상 몇 살이지? 나이가? 다나카상이 저보다 형이겠지? 나 나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미라사, 유튜브에 다나카사 한국의 다나카상って 검색したら 出てくるんですけど, 結構ね, 한국에서 すっごく 今 流行ってて, 90년대의 나보다 동생이야. 90년대의 네, まあ、歌舞伎町のホストクラブのホストみたいな人たちのなんか真似をしてらっしゃってる方なんですよ。で、ゲインの俺ゲインの方ですごく人気です。え？田中さん、ナイが어떻게된다고요？マンハナ。マンハナ、韓国ナイロ？マン、マン。マン。マンさん、わお、형님이구나。田中さんは韓国人です。田中님은한국사람입니다。진짜되게저는가끔씩보고헷갈려요。약간일본어를되게못하는일본사람같기도하고한국어를되게못하는한국사람같기도한데김경욱님은아83년생이시구나。그럼田中님은다른나이가틀려설마？아나이가틀려？그캐릭터가캐릭터나이가다른가？한국의方なんですよ。94년生まれ。え、무서워。94년생。아、田中님은、田中さんは84년생으로돼있고、田中さんに、김경욱씨が、83년생。김경욱씨が1살많구나。그럼田中さんに94년생。야、진짜。94年。캐릭터진짜잘잡으셨다。캐릭터진짜잘잡으셨다。와천재야천재노력가。저는이제조금있으면집에도착할예정입니다여러분들。잠깐이동할때여러분들한테여러분들하고좀대화하고싶어서이렇게라이브를켰고요。오랜만이죠되게。1월달에또곧한국으로넘어갈거니까조금만기다려주시고요빨리만났으면좋겠습니다リオのファンの皆さんも明日明日ねみんなカウントダウンし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ね年明けはねで今年本当にありがお世話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来年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来年もたくさんの活動が、ある予定な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여러분들내일그カウントダウン잘하시고요저희새해복많이받으시라고나중에또연락다시드릴게요나중에또만나요자그럼저는이만입니다
안녕.